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유니버셜 오디오의 신작 안티 1992 하이게인 앰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고요. 그렇죠. 드디어 손을 대버렸죠. 저는 예전부터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UAFX에서 이 앰프 페달을 새로 출시를 할 텐데 이 하이게인 페달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랑 덤블류의 페달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돌았죠. 뭔가 약간 살짝 돌았습니다. 내용이 돌았는데 저는 당연히 덤블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덤블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UAFX의 이 기술자들 혹은 이 제작을 하는 이 회사 관계자들이 심장에 이 락이 있었다. 이 뜨거운 앰프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 UAFX 안티 1992 하이게인 앰프는 6개의 매우 유명한 마이크, 스피커, 내장 부스트, 라이브 프리셋 모드를 갖춘 스테레오 앰프 및 캐비닛 에뮬레이션 페달입니다. 슬립낫, 인플레임즈, 머신헤드를 비롯하여 수많은 북유럽 메탈 밴드의 야성적인 메탈 기타 톤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공격적인 스쿱드 기타 톤을 만들어낸 120W 진공관 앰프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마이킹된 캐비닛과 결합하여 뼈를 으깨는 듯한 기타리프, 불타는 리드 솔로 톤, 크리스탈처럼 맑은 클린 톤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안티 1992에 내장된 노이즈 게이트는 매우 높은 게인 세팅에서도 시그널을 선명하게 유지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많은 사랑을 받는 TS 스타일의 오버드라이브는 클래식한 미드 부스트 세츄레이션을 추가하여 타이트하고 명료한 기타 연주에 매우 적합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드림 65, 루비 63, 라이온 689 등과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케이스, 동일한 조작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앱을 쓰지 않고 하드웨어에 충실하게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연결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안티 1992를 그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연결을 했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를 듣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은 레코딩된 사운드를 듣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양질의 사운드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5150 사운드를 재현을 하고 있고 요 지금 6K V30 모드에서는 12인치짜리 4방이 박혀있는 마샬 캐비닛 스피커 유닛은 V30을 사용을 한 사운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이 진짜 육중한 스택 사운드가 그대로 풀 스택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뭐 애초에 걱정 안 했습니다. UAFX이기 때문에 그죠. 유니버셜 걱정은 안 했습니다. 걱정을 안 했지만 이 정도로 후끈한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진짜 5150 사운드 그대로 안 해. 네, 그 5150의 그 특징이 있죠. 건조하면서 뭔가 시원한데 바삭하지만 서스테인은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연주자가 연주를 했을 때 리프 같은 걸 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 소리가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CAV30
좋습니다. 아, 이 CAV30에서 리드 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때요? 어때? 제가 카페 해본 적은 없어서. 개인력이 엄청납니다. 개인도 엄청나는데 지금 느껴지죠? 이 알아서 잡아주는 네. 이 노이즈 게이트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런치 톤을 들어볼 텐데 프리게인을 좀 줄이고요. 여기 알트를 이용을 해서 오버드라이브를 좀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빈티지 7호로 갈 텐데 알트에서 다시 리듬 톤 프리게인을 높여서 타이트한 사운드가 들리고 네. 있고요. 리드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노이즈 게이트를 한번 과하게 걸어볼게요. 어떤 느낌일지. 오, 진짜 세게 걸리네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요 정도 걸면은 이제 게인이 너무 강해서 이제 짱짱이는 안 되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일오공을 네. 앞전 제일 초반에 들렸던 톤에서 보면은 네. 작업물로도 쓰기도 좋고 뭐 지금 뭐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좋은데 아, 이 헤비메탈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금 안티 얘를 쓰면 와 이게 이렇게까지 소리가 난다고? 다 깜짝 놀라시고 이게 아마 전달이 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달은 잘 됐겠다.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들어갔으니까. 근데 연주하는 사람의 이 감정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5150 앰프를 뭐 그닥 그렇게 뭐 선호하거나 뭐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5150 사운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5150이 이게 다른 모르겠어요. 이 그 하이게인 앰프 중에서 저는 좀 유독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샬 게인도 있고 이제 그 메사부기도 있고 하이게인 중에 네. 그리고 뭐 슈거스 네. 또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이와시라든지 네. 그리고 디젤 네. 디젤 앰프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5150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꺼끌꺼끌함이 좀 재미가 있어요. 그 확실히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좀 약간 어색합니다. 그 뭐라 해야 되냐면 마샬에서 느껴지는 건조함과는 좀 다르죠. 달라요. 완전 달라요. 다르죠. 그 마샬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넘버 때에 따라서 개인 질감이 너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마샬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샬 넘버 때에 따라서 마샬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쓰는 기타가 싱글형 기타인지 험버커에 따라서 또 마샬을 기억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네. 없는데 5150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 5150이다. 뭐 네가 어떻게 쳐도 나는 5150이다. 이게 굉장히 강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호불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5150 사운드가 여러분이 그 연주나 이제 곡 작업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다 잘 묻습니다. 진짜 잘 묻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타 그 특유의 그 EQ 영역대를 잘 건드려지고 그 빠스라지게 날카롭게 어떤 기타의 그 약간 시원한 소리를 그 청자로 하여금 아니면 혹은 연주자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잘 만들어낸 앰프 네.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주로 사랑을 받겠죠. 그래서 와 근데 지금 저는 이번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맞아요. 뭔가 이 심장을 보여주는 듯한. 그 제가 이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이 여러 빨간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간 탁하면서도 진짜 레드보다는 살짝 밝은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그냥 예쁜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워낙 종류가 많아요. 생선지 색깔. 뭐 피에스타 레드도 있고 뭐든 네. 이게 왜냐하면 제 기타 색깔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빨강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깁슨에서 그 요 색깔의 레스포를 한번 맞아요.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잘 안 나와요. 되게 귀하거든요. 깁슨에서 이 빨간색을 쓴다는 게 그 P90 박혀가지고 있는 기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요 색깔이 주는 여러분 이게 그 실제로 보시면 더 예뻐요. 이게 사진에는 아마 안 담길 텐데 여러분 5150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냥 끝났네요.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오늘 들려드린 사운드도 이 하드웨어만 이용을 했을 때 들려드린 사운드 중에 일부분만 들려드리고 이제 앱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추가된 캐비닛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다가 마이크도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이 앰프 시리즈. 과연 다음은 앰프 뭐가 될까? 다음 앰프는 뭐가 될지도 궁금하고 지금 나와 있는 앰프들 중에서 혹평을 받았던 게 있었나? 제가 봤을 때는 다 모두 다 이 연주자들이 열광시켰던 앰프들을 정말로 제대로 재현을 해서 연주자들이 음악 생활을 굉장히 풍족하게 만들어준 시리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음악 뭐 최소한 레코딩 걔는 이 페달이 나오기 전과 후로 분명히 나뉜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정말 전문 엔지니어가 공간과 마이킹을 다 해준 상태에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연주자들한테 정말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플레이어스 가이드나 레코딩 타임즈를 통해서 추가로 안티1991을 더 매력을 더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